자, 예속론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효종 있죠, 효종. 네, 북벌의 아이콘, 효종. 이 효종, 그러니까 이 예속론쟁이 벌어진 시점은 언제면 현종 때예요. 현종 때인데,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와 효종의 또 아내가 죽었을 때, 과연, 인조의 아내, 예, 효종의 아버지가 인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그 효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생모는 아니지만. 과연,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서인과 남인이 있으면, 효종이 죽었어. 자, 이때, 예법에 의하면, 주자갈의 예법에 의하면, 효종은 여러분들, 첫째가 아니었어요. 둘째였어요, 둘째.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 그 밑에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어머니가 상복을, 주자갈에 의하면 1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네, 1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자, 그래서 이 서인은요, 1년 입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이 서인이 지금 힘이 좀 세요. 근데 남인은 힘이 좀 약해. 그러니까 남인은 왕과 결탁해서 자신의 힘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은 뭐냐면, 맞다. 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1년이 맞다. 그런데, 왕 아니냐, 왕. 그래도 왕인데 왕을 장남 차남으로 구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왕은 좀 특별한 존재다. 같은 사대부라 이렇게 볼 수 없다. 3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3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현종은요. 어렸을 때 이때 뭐 상황 봐 잘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칙에 가자. 원칙에. 좀 기분은 좀 그렇지만 원칙. 예, 1년을 들어줍니다. 이때는 서인이 이겨요. 그런데 이제는 또 효종의 아내가 죽네? 효종 비가 죽어요. 자, 이때는 주자갈에 의하면, 네, 바로 9개월. 네, 9개월을 상복을 입어야 된다. 남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기준에 맞춰라. 왕은 좀 특별하다. 라고 해서 1년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될 때 이 현종은요,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서인은,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가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남인은 똑같지 않다. 왕은 사대부가 좀 다르다.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종 입장은 누가 좀 기분이 좋아요? 남인이 좋죠. 효종 죽었을 때는 좀 이렇게 아직 정권 초창기니까 좀 그렇다 치고, 이쯤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서인들이 이게 진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루시 없어요. 보루시. 어디 왕을 같이 동격으로 봐. 라고 해서, 이 남인의 손을 또 들어줍니다. 남인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예속 논쟁의 승리자는 남인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 뭐 저래? 상복을 1년 입건 3년 입건 9개월 입건 1년 입건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뭐 요즘도 뭐 행정안전부가 중요하냐, 안전행정부가 중요하냐, 이것도 논란이 있잖아요. 이 당시엔 여러분들, 이게 예법입니다. 지금 이 양반 지배층들한테는요, 이 양란,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위선이 지금 노출됐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성량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지배층들인 우린 양반은 바로 부모 같은 존재다. 너희들을 보살펴주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를 믿고 따라라. 우린 너를 보살펴 줄게. 라고의 시스템이 굴러갔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간 게 누구예요?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왕과 그 지배층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 민중들이 본 거야. 뭐야? 쟤네들 뭐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배층들이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예법이라고 하는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 사회를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볼 때는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 시대에 볼 때는요, 이 예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다시 지배층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예법을 통해가지고 다시 확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회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글로 몰고 가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예속 논쟁의 최종 승리자는 남인이